그래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핀? 그래핀이라는 뭐 어떤 그래핀 거기서 막 전략을 나도 측정하고 측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막 전류 전압 측정하고 그런 하는데 그 측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조회사님도 아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행복의 전복을 이미 다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 책 읽은 사람을 부회사님하고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또 있거든요. 카이스트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만큼 성적 안 나와요. 예? 최우등 먼저 졸업하셨잖아요. 청대에서 이제 네. 최우수 졸업을 한 거는 학점도 엄청 높으시던데 제가 들었는데 네. 저는 그 정도 학점 못 받아봤어요.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못 되고 노력파? 되게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해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요? 네. 근데 엄청 재밌으셨으니까 그래서 최우등 졸업을 한 거잖아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스무 살 때는 공부가 재밌으시면 학자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교수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는 게? 네. 이제 사프를 갔는데 저 영상학과가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영상학이라는 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기술적이고 왜냐면 저희 코딩해야 되거든요. 코딩을 해요? 네. 게임 개발하고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다들 PD로 취직해요. 신기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코딩도 할 줄 아세요? 네. 쬐끔. 쬐끔. 그래서 저희 그 학과가 왜 예술학과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대 같은 느낌이. 그리고 그때는 그게 편집하는 게 기술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요즘에는 그걸로 하잖아요. 그 프리미어 프로로 하는데 그때 맥 파이널 컷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맥을 쓰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 파이널 컷 쓸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어서 제가 가지고 기술력이었어요. 근데 그게 10년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니까. 우리는 이제 더 다른 거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는 사실 학교에서 그 숙제 내주시면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면 정말 많이 혼났어요. 네? 미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라서 너희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오면 안 돼.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한다고 배워서. 그러니까 뭐 예술인데요, 그럼? 그렇죠. 네, 예술학과가 맞네요. 네, 예술학과에 이제 또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그 전문적으로 게임하는 코딩 배워서 그쪽 게임 회사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뭐 영화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화 작업하는 사람들을 되게 문과적인 사람들이 이과적인 사고를 해서 예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되게 복잡하네요. 네, 되게 아이러니한 지금 카이스트에 오신 과는 과학 저널리즘 과잖아요. 저널리즘은 과학 저널리즘이잖아요, 또. 네, 과학이요. 과학 저널리즘은 보통은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제 언론인인데 과학을 주로 과학 기사를 주로 쓰는 언론 뭐 그런 걸 것 같은데 약간 신문 방송학과 미디어랑인데 과학이 연계가 돼서 그 계기는 제가 학부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예술하고 제가 하는 일이 예술인데 예술 철학 이런 거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과학만 성적이 잘 나와서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MBTI가 유행했잖아요. 언니 INTJ라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INTJ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막 그 저희는 도전학기라고 계절학기 말고 계절학기 끝나고 또 배울 수 있는 도전학기라는 게 있어요. 네, 성균관대학교는 그러니까 다음 학기 학점을 끌어서 듣는 거예요. 신기하네. 근데 융합 수업이 많아서 뇌과학 이런 수업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되게 잘하진 않았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런 걸 해보시니까. 네. 아 과학 쪽에도 또 너무 다양하게 지금 보시면 관심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잘하지는 것도 많고 그렇게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걸 관심을 가질 수가 있나요? 잘하지는 못해요. 잘하지는 않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씀? 그 저 빼고 다 화학
과 친구들이었거든요. 오. 네, 그 근데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 수업을? 잘 못 따라갔죠. 아, 근데 네. 재미만 있었어요. 네. 네, 재미만 너무 있고 잘 못 네. 따라가고. 네. 근데 한번 같이 조별 과제를 하는데 네. 애들은 이제 너무 이제 화학 이제 전문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아. 저는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막 말 걔네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누나 이러는 거를 이제 상상했는데 교수님이 그때 딱 하신 말씀이 원래 과학의 발전은 영화의 상상력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과학은 상상력이 중요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영화인들이 상, 네. 그 영화적 상상력으로 네. 과학이 네. 과학이 그렇죠. 생각보다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저를 너무 막 움직이게 했어요. 예, 네, 과학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컴퓨터 배우고 네네네. 이런 거 하는 거 하지 말고 체감하게 해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경험하고 아니요, 느끼고 예, 경험하고 자연을 경험하고 느끼고 신비로운 거를 느끼게 만들어라. 네, 그게 과학 교육이다. 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상력을 키워줘라. 예, 그런 말씀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과학에 호기심이 있으셨구나. 그것도 그리고 워낙에 제가 자연을 좋아하고 아버지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저는 저희 아버지의 정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무슨 일 하셨는지 말도 잘 안 하세요. 아 진짜요? 근데 그냥 어릴 때 경험으로 예 추측을 해도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닮으셨나 보다. 그 네, 조금. 네. 네. 뭐 회사를 다니셨다는데 저희 막 이게 되게 좁은 집에 그 다락으로 들어가는 길에 진짜 종이가 그 그냥 책 읽는 아니요 그냥 종이 어, 네. 종이가 막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제가 같은 건가? 아니요 그거 그냥 백지요. 그래서 백지가? 제가 그 위에 계속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저 그림 그리려고 가져온 종이라는데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종이를?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 종이 만드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그 구글 그림은 냄비에 그리고 모에 그리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구글 네. 밥솥에 들어가는 그 밥통으로 그렸어요. 그게 집에 너무 많았어요. 막 집에 밥통 왜요? 그 밥통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여서 아버지가 자기가 그걸 만드신 거서 아 아버지는 밥통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변했어요. 뭘 발명하시고 이러신 분인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드리고 그랬대요. 개발하셔서 아, 개발해서 예, 만들고 그래서 아. 지금은 은퇴하시고 연세가 한 74세이신데. 또 농사도 지세요. 근데 최근에 막 사과대학 같은 거 다니셔가지고 접목하는 거 있죠. 그 네. 나무 접목해서 새로운 열매 만드시고 구혜선님이 약간 아버님 유전자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판박이에요. 그렇죠. 네, 판박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부화기도 만드시고 네. 용접도 하시고 뭐 설계하시고 네 도면하시고 그리고 그 캐드 같은 거 하세요. 옛날 거. 옛날 캐드. 그래서 한 번은 최근에는 알게 된 또 하나의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천자문 다 한자를 다 하세요. 오. 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아버님이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겁니다. 미적분 루트를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아빠의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는데 아빠의 정체를 도저히 모르겠다. 아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유전자의 힘이네요. 교수님이 네. 되게 이렇게. 똑똑하시고 하신 이유가 예, 아버님 쪽을 많이 닮아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빠만큼 똑똑하진 않은데 우두머리 기질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시나요?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데 네. 나가면 또 대장해야 돼요. 아~ 그래서 감독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의 기질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은 리더십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꽤 괜찮은 리더인 리더십. 것 같아요. 저는 여러모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딱 알기에는 파악하기에는 네. 정말 뭔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쉽지 않은. 네, 한 방에 파악하기에는 복잡하다. 예, 뭔가 예, 복잡해요. 복잡해. 복잡해. 예, 복잡하시고. 네. 되게
뭔가 깊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저 사람을 잘 파악하거든요, 사실. 아, 그러세요? 예, 예. 사람 잘 파악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되게 제 안에 제가 풍요로운, 너무 많아요. 예, 되게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교육 공부도 중요한데 사람들 탐구하러 오는 것 같다는 생각. 주로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강의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면서 뭐 배우는 뭐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겠네요.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네네. 연구는 연구를 하시려면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지도 교수님 정하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대전에 계세요, 지도 교수님? 네. 대전에. 네. 교수님도 물리학과라고 좀 아니 물리학과 아니고. 아무튼 완전 이과세요. 이과. 네. 아, 과학 쪽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네. 복잡계 네트워크. 네? 복잡계 네트워크? 네.